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34번 이게 2022년 2월 28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해설에 자세하게 적어놨죠. 주거지역이 180에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업지역은 200에 상업 150으로 바뀌었죠. 200에서 그 다음에 공업 660에서 150제곱미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고요. 5번 미지정. 미지정 지역은 60제곱미터. 옛날 90이었는데 60으로 바뀌었습니다. 60으로.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프린터 32번, 32번 프린터에 있는데요. 개정됐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분할 최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이 기준 면적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69페이지 35번 문제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죠? 본인이 위반해놓고 본인이 포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3번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줍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부동산 등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했는데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한도액이 1,000만 원. 거짓 신고한 경우 한도액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한도액까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과태료 금액의 20%이니까요. 과태료 금액 20%니까 최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 갈 수가 없다. 아예 우리 포상금 그 지급 대상을 한번 보면 몇 번에 있습니까? 보상금 제도가 28번에 있죠. 28번. 28번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거래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예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포상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를 포상금을 1,500만 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국토부 장관이 주지 않습니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이 지급하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등록관청이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 32회 기출문제인데요. 허가구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죠. 그 이번에 토지의 투기가 생행하거나 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강화가 아니라 완화고요. 2번은 5년 넘는 기간 동안 안 되고요. 허가구역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프린터 41번에 보면은 5년이 정리되어 있죠. 41번에 5년이 정리되어 있는데 7번에 있네요. 41번에 7번. 41번에 7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32회 시험에 축척인데 5타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죠? 축척이라고 해가지고, 축적이라고 해서 모두 복수 정답으로 했었습니다. 축척입니다.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이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에 관한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X네요.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이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5번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목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왜 우리 동에만 허가구역을 지정했냐 이의신청 안 됩니다. 다만 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물론 32회 때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었습니다. 축적이라고 오타를 적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했는데 예, 과태료 부과 X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과태료 X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4번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죠. 예, 허가받은 선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선매 대상이 되죠. 선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물론 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를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선매입니다. 선매. 선매는 감정가격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5번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방치하면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273페이지 39번.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예, 신고 포상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신고. 거짓 해임. 우리 프린터는 28번에 있죠. 거짓 해임, 허가. 여섯 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인 내 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망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보상 금액은 요건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가 되겠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보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 것,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예, 거짓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 맞네요. 니은,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디귿,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예,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보상금 지급 대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매매 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거짓, 해임, 허가 요 6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부, 우리 프린트 28번에 있죠? 예, 28번에 있네요. 무부 관직이 아니고 무부양 광시공시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은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부양 광시공시 요게 보상,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예, 시험에 이게 32회 때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원래 여기까지가 70% 내외 출제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는 현실적으로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만 28문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7문제, 8문제 해서 35문제가 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됐고요. 중개실무는 약 5문제 정도만 출제됐습니다. 또 법령인지 실무인지 구분하기,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276페이지 1번 문제인데 이게 사실 법령인지
실문지 구분하기 사실은 좀 애매한 문제가 되겠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전부 서류로서 중개보수열표, 둘 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다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둘 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처리 사항 통지는 전속 중개계약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2회 이상이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전속 중개계약만 해당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인데요.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성실히 협조해야 되는 것 둘 다 기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 둘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나 둘 다 똑같고요. 1번, 2번. 1번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2번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277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예, 서식 정해져 있고요. 서식 정해져 있지 않는 게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네요.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죠.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똑같다고 했죠? 1번,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똑같습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사항의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이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면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험을 1억 가입했는데 손해를 3억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1억은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고 나머지 2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개업공개사가 다 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있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자, 다음은 278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고 소외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의 한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해가지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벽면, 도배 상태, 시설비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단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소공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나는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함께 3번 틀렸고 4번 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권리 취득용은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7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